안녕하세요, 시윤입니다. 오늘은 장난감 갖고 상황극을 해볼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볼 거예요. 주인공은 파랑이와 분홍이, 그리고 라이브 선배인 지팡이, 그리고 라이브의 후배인 부엉이, 제트기, 코끼리, 그리고 오뚜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내 라이브에 뭐야? 네, 안 왔어요. 다음 라이브 들어올 시간인데 늦진 않겠지? 5분 후. 아, 죄송한데 너무 늦었습니다. 너희들 다 3만원 추가야. 왜냐면 늦었으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뭐? 그런 게 어딨어? 그것도 다 그치? 너희들 다 5만원 추가. 그리고 반드시 맞아. 자, 그럼 오늘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누구? 점점점 까까까과당. 이녀. 감히 대단히도 가장 예쁜 사람들을 몰라? 그 중에서도 코끼리가 가장 지팡이를 무서워했어요. 코끼리는 이렇게 될 것 같았지요. 어, 점점점 까까까. 지금 여기에 있던 사람 중에, 아니, 나잖아. 답을 말하지 못했으니까 5만원 추가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모두가 다 말했을까? 회출이 플러스 10만원이요. 빡빡빡빡. 자, 두 번째 라이브.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은 누구? 착한 사람? 내 생각에 저 부엉이가 가장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나거든, 나! 다 틀렸으니까 15만원 추가. 이유를 말해봐. 이유를 말해봐. 너 먼저 이유를 말해봐. 부엉이는, 아, 잠깐만, 부엉아, 넌 말하지 마. 부엉이는 양보도 잘하고, 우리가 하고 싶다는 거 전부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외모도 단정하게 나오고, 그리고 실수 하나도 없고, 공부 잘하고, 성격 좋고, 그리고 외모도 좋은데. 이 녀석아, 그건 다 거짓말이잖아. 바람. 자, 오늘 라이브 끝났다. 총 다 맞는 금액에 있다. 부엉이, 너는 5,600만원. 코끼리, 넌 4,200만원. 제트기, 넌 10만원. 10만원이 아니고 10만원 곱하기 7, 70만원. 그리고 우뚝이 넌 100만원. 내일까지 금액에 안 맞으면 너는 그냥 완전 띠루디리 하고 사라질 거야. 그럼 다음 라이브에서 만나. 안녕. 한편 파랑이와 이번에 파랑이와 선배 라이브가 끝나고 파랑이와 분홍이가 라이브를 하고 있었다. 안녕. 그런데 갑자기 후배들이 들어왔다. 어떻게 선배가 왜? 선배가 계속 뭐 실수한 걸로 선배가 낸 답 틀린 걸로, 그리고 그런 거를 금액 엄청 많이 내라 해. 몇 원? 그래도 1,000원, 한 번에 1,000원 넘지 않겠지? 만원 넘어. 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들아? 우리 같이 작전을 짜보자. 그래? 자기만의 작전을 생각해. 아! 분홍이가
정답을 생각했어. 자, 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그러면 너무, 그러다가는 실패할 수도 있어. 왜? 이러이러한 이유로, 들통날 수가 있거든, 계획이. 내 계획은 완벽할 것 같아. 에이. 한번 맞아봐.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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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닥. 우리가 발싸움으로 선배를 약 올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선배를 복수하자. 경찰서에 데려가기로! 좋아! 다음 라이브. 빠람. 잘 들어왔지? 그럼 시작한다. 빠람. 야, 너희들은 왜 들어왔냐? 정신 차리세요! 이 녀석. 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잘못한 거 있어요! 어머나. 그럼 말해봐. 이런. 하. 찌찌해봤자 진짜 이상하게 됐겠네. 아니 여기 너희는 웬일이야? 아니 금액에 맞는 아니 작은 실수나 작은 문제 틀림으로 이렇게 만 원을 넘는 큰 벌이 내려져야 해요? 그냥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하면 되지. 맞아요. 이 녀석들이 진정하세요. 자, 아니 내가 문 잘못이 있단 말이야. 그냥 맞겠는데 틀렸으니까 맞는 금액을 받아야지. 아니 맞는 금액은 10원, 20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아니 조금 틀렸다고, 아니 조그만 걸 실수하거나 틀렸다고 이렇게 할건 없잖아요. 한 5원, 10원은 이해해 줄것 같은데 그건 너무 적잖아. 애들 나만 부자 되는 걸로도 기쁘거든? 그건 다 선배가 무서워서 선배가 화내지 않도록 거짓말 치는 것 뿐이에요! 어머나. 이런. 캬!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아직. 아니. 네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학생인 거 몰라! 지금 방송 시간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작은 실수나 작은 문제 틀림으로 엄청난 금액을 주고 줘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때리기까지 할 건 없잖아요? 만약에 선배가 후배고 저 후배들이 선배라면 선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후배일 리 없지. 만약에 욕해도 소용없어요. 우리와 상담하는 동안 후배들은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요. 미안. 이미 늦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봐요. 응, 지팡이 탈탈. 응, 얘들아 정말 고마워. 알았어. 다 이게 내 작전 덕분이라고. 내 작전, 그리고 네 작전 무시한 거 미안해. 아, 괜찮아. 덕분에 선배가 더 이상 나쁜 짓을 안 하게 됐어. 이제 후배들과 파랑이와 분홍이는 이제 얌전히 회의장을 탈퇴했고, 그리고 지팡이 선배는 감옥에서 2년을 살아야 했다. 한편 지팡이는 아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거야? 날아오십시오. 감옥에 갇혔어. 네, 그러면 오늘의 스토리는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안녕! 닫겠습니다.